여러분들 오늘은 전세계 단 한 대뿐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J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식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J, 아벤타도로 LP 700 다이사를 로드스터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 차량은 V12 6.5리터의 자연업기로 710마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중량은 1642kg, 그리고 4륜 구동을 택하고 있죠. 제가 람보르기니를 그렇게 좋아한 편이 아닌데 디자인이 진짜 과감하지 않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윈드스크린, 루프, 기타 편의 장비를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훨씬 더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자동차의 기본은 경량화, 그리고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차체를 사용해서 기존 아벤타도로보다 약간 더 가벼워요. 별 차이 없지만 전면부를 보시면 람보르기니 특유의 넓적한 그릴이 보이네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거대한 보석 같은 모습을 띄고 있군요. 그리고 밑에 거대하게 달려있는 스플리터는 당연히 카본이고요. 진짜 이 앞 라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디자인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역시 미드시 파이퍼카가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슈퍼카들 같은 경우는 에어라인을 좀 부드럽게 파는데 람보르기니는 완전 칼로 썰어낸 것 마냥 여기를 그냥 통째로 다 도려냈어요. 에어덕트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풍기보다 더 커요. 와, 심지어 휠도 카본이에요. 이쪽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이 거의 다 카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바깥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세차할 때도 여기다가 거품을 내야 되나? 와, 이 뒤쪽 라인 진짜 감탄사가 계속 나옵니다. 카본 스킨으로 제작된 스포일러, 그리고 거대한 디퓨저까지. 어우,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로드스터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보강재가 올라와 있죠. 여기도 카본이에요. 얘는 룸미러, 카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업기 엔진.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문짝이 고대로 올라가는 거, 이걸 바로 시저도어라고 하죠. 와, 진짜 문 열고도 주행 한번 하고 싶네요. 그럼 안되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아벤타도로 J 전세계 단 한 대뿐인 페달과 브레이크입니다. 잘 봐주세요. 제가 시동부터 켜볼게요. 시동 버튼은 이쪽에. 와우, 와우. 얘는 모션이 뭔가 좀 다르네요. 대시보드가 카본이네요. 핸들도 카본이고, 그리고 이 송풍구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에어덕트인지 송풍구인지 독특한 게 달려있어요. 이것은 디스플레이 화면, RPM 게이지가 메인이죠. 제가 동네를 살짝 돌아볼게요. 어우, 근데 확실히 날씨가 좀 춥긴 하네요. 여기가 사이드미러, 룸미러, 이거 근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유리창이 없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건 있어요. 고속도로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50km.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우, 180km 돌파, 200km 돌파, 250km 돌파. 제가 30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대시보드 보시면은 지금 비에 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차를 세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만약에 차가 전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뒤집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생존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머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그렇게 안전한 차는 아니란 소리죠. 제가 핸들링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선회각 훌륭합니다. 잘 들어와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고요. 바로 오른쪽 그립 주행 아주 좋아요.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속도 많이 안 줄이고 바로 돌려볼게요. 속도 많이 안 줄이고 돌리시면은 약간 쏠리지만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돼요. 드리프트 나이스. 아우, 드리프트 좋아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는 오픈카를 타고서 드리프트, 이것이 바로 진짜 여행입니다. 아이쿠, 이런 젠장.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큰일 났는걸.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와우, 오 마이 갓, 어우 위험해. 달리시면은 저한테 물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세차도 하고 목욕도 같이 하는 느낌. 안돼 그만, 그만해. 이러다가 차가 침수되고 말거야. 그만하라고. 이런 젠장. 이거 놀이기구 그거 저 이거 타본 것 같은데요. 그 뭐였지? 바로 개조해볼게요. 먼저 엔진 레이싱 V12 달아줄게요. 그리고 구동장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흡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범퍼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타이어는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줄게요.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휠도 기본. 다음에 트랙폭도 그냥 넘어가고, 클러치 프로, 트랜스미션 프로, 동력 프로, 샤동 프로,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주겠습니다. 앞쪽 안틀로바 프로, 뒤쪽 안틀로바 프로, 그 다음에 CC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프로, 흡기 프로, 스로틀 바디 프로, 연료 프로, 저반장치 프로, 밸브 프로, 배기량 프로, 피스톤 프로, 냉각 시스템 프로.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1.6톤에서 1.3톤으로 그리고 출력이 8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굴비클릭 제로백 2.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67km. 바로 레이스 갑시다. 보시면은 세나, 아이디 제로우너, 베네노, 918, F12 강력한 차들이 많이 모였네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와, 역시나 제 차가 제일 이쁘네요. 빨강색 저뿐이죠. 이쪽으로. 핸들링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고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아, 따사로운 햇살, 공기 아주 좋아요. 저 사람들은 이 오픈의 감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레이스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 경치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호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뻐요. 아, 예, 나 엄마야.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 성능이에요.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참고로 랠리 튜닝 안 받고 왔습니다. 그냥 갈 거예요. 여기서 나 체크포인트 찍었죠. 이쪽으로. 확실히 차가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나 여기서 점프. 와 흙먼지. 아 나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쌩쌩 달리시면 돼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드립도 살짝만 꽝 직진. 오 나무 넘어진다. 나무 여기서 점프. 오마이갓. 여기 경치가 진짜 좋아요. 이쪽으로. 아 앞유리창만 있었어도. 와 여기 경치가 진짜 아름답네요. 제가 반대편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과연 1인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바다를 달리고 있고요. 옆으로 지금 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안돼 핸들이 돌아가지 않아. 이런 젠장. 아이쿠 반가워요.